별구마, 심심하지? 알까기 한판 해볼까? 알까기 한번 배워봐야지, 네? 별구마. 강아지랑 알까기를 한다고요? 옛말에 뭐 서당개집 3년이면 풍어를 먹는다고 하더니, 제가 이제 알까기 도사집게로 한 이제 3년차 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심있게 맨날 알까기 하니까 자기도 같이 바둑판에서 발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합니다. 조금. 이제 배우는 단계입니다. 일어나, 일어나, 옳지. 일로 와. 달고마, 알까기 한판 해야지. 옳지. 어이구. 발판을 좀 내려놔야죠. 예. 바둑판에서 내려놔야 매너가 그렇지 않습니까, 낡음 씨? 이거 좀 내려놓고. 검은 돌을 네가 가지고 내가 하얀 돌을 가질게. 대신 네가 까서 맞히기가 힘드니까, 나가기 힘드니까 너는 하얀 돌을 밀어내면 돼. 까서 밀어내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밀어내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나는 이제 발로 하고, 공평하게. 응? 너도 발로 하고. 옳지. 먼저 이제 인사부터 해볼까, 달고마? 악수. 옳지, 옳지. 아이고, 잘하네. 내가 이제 할게, 달고마. 잘 봐. 이렇게 까는 거야, 알았지? 자, 너는 이제 이걸 까든지 이걸 까든지. 옳지. 아이고, 그렇게 해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바둑은. 두 번씩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차례죠. 나. 아이고, 또 하나 나갔네요. 달고미 이래도 지겠어요? 요걸 하나 놔든지, 그걸 밀어내든지. 아이고, 완전 조금 더 힘껏 했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허허, 그럼 나도 이제, 이거 왼발까지 벗어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이런. 달곰씨, 이거 밀어내세요. 어휴, 하나 까냈어요. 아이고, 야, 이거 까문 돌이 남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야, 스승을 갖다 이기면 어떡해요. 청출어람이라고. 아니, 스승을 뛰어넘네요, 그냥. 이거 조금만 있으면 이제 3년차 되면 진짜 잘하겠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대체 누가 찾아온 걸까? 까면 돼. 달고미를 알까기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언제 왔어, 그래? 선생님, 예. 이분 누구세요? 아, 저희 집사람이에요. 아, 선생님 혼자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사실은 저 제가 이 따혼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운이 뭐예요? 아, 제가 만든 말인데요. 따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서 따또혼인데 그 줄여가지고 그냥 따혼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 아랫집에서 따로 살고 있어요. 신경 안 쓰고 혼자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은 또 속이 터져요.